시간에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기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네. 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를 조성해주면 기본 여건을 조성해주면 치유는 회복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뭐 먹는 거, 뭐 좋은 거 이런 게 들어가면 좋아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생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났다. 라고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에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완벽하지 않아요? 늙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그다음에 자꾸 늙어서 병들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죽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생각에 그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 그거는 비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본래. 죽은 것은 살아날 수 없다. 그게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근데 그건 알고 보니까 그건 진실이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와, 내가 이때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다. 죽어도 살아날 수 있을 수 있도록 생기란 것이 존재하는구나. 이 세상에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주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은 생기로 내가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살아나게 했다. 그리고 뭐 콩이나 뭐 모든 씨앗이나 계란이나 이런 거 봐라. 생기가 있다고. 그거를 믿어주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지만은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생각이 정상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은 생기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뭐예요? 확실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게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면서 옛날에는 황당하던 진실이 이제는 뭐예요? 그래,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변하면서, 내 속에, 내 유전자들이 생기를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왜?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생기가 알고 보니 뭐예요? 있어.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과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희한한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이 기린들은 본래 뭘 먹냐면 이 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쭉 끄어올라서 그 아프리카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 종류 막 이 침도 가시도 나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훑어먹어요. 그 나무 잎사귀를 먹고 살도록 돼 있는데, 이 기린이 보니까 죽은 동물들의 뼈를 먹는 거야, 씹어 먹는 거야. 그 뼈를 씹어 먹는 그 자세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예요. 아주 불편한 자세예요. 예, 네, 불편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뼈를 먹어. 굉장히 먹고 싶은 모양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어떻게 기린이 뼈를 먹어? 그래가지고 그 기린이 왜 뼈를 먹는지 한번 검사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취 총을 쏘아서 마취를 시키고 기린의 이제 피를 뽑았어요. 피를 뽑아서 그 기린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이길래 이렇게 뼈를 먹을까? 그 과학자들 생각에 이 뼈에는 무슨 성분이 많아요? 인 칼슘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뼈를 먹는 기린은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서 먹을지도 몰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뼈를 먹고 인 칼슘 성분이 보충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안 먹어. 그리고 또 부족해지면 뭐예요? 또 먹어요. 그럼 이 기린이 뼈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상구 박사한테 배워서 알까요? 애들은 그런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능적인 것은 몰라도, 먹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기린은, 그런데 기린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왜, 자기들은 왜 뼈를 먹는지 모른대. 그런데 왜 먹어? 그랬더니, 어떤 때 갑자기 땡긴대. 땡겨. 여러분, 땡긴다고. 그러면, 그 땡긴다는 게 뭘까? 왜 땡길까? 땡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 기린에게 뼈 속에 있는 인 성분, 칼슘 성분이 필요할 때 땡겨요. 그런데 기린은 자기 몸 안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땡겨.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땡기는 데 대하여 실험을 또 해본 거예요. 연구를 해본 거예요. 이 땡긴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데, 그렇죠? 먹고 싶어. 그게 땡기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까지는 안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뼈를 보니까 먹고 싶어. 네. 싶어요. 그러면 먹고 싶다는 게 뭘까? 자, 우리가 마음이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엔도르핀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졸린다. 왜 졸려요? 자고 싶다. 내 세포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면 자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 이 땡긴다는 것도 내 세포 속에서 어떤 특별한 물질이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럼 여보, 멜라토닌이 생산된 건, 된 거, 엔도르핀이 생산된 거는 어떻게 돼서 생산된 거요? 생기가 와서 그 길이, 기린의 그 동물의 뇌세포 속에 있는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었는데 그거를 켜주면 엔돌핀이 생산이 되니까 그 엔돌핀이 생산이 되면 내가 기뻐져.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뭐 이런 것도 다 어떤 그 생기라는 어떤 영적 에너지가 와서 유전자를 켜주면 그때 기쁜 거야. 그래서 이 기쁘다는 것도 우리의 건강에 필요해야 안 해? 아주 필요해요. 잔다는 것도 건강에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해요. 해야지. 자야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지. 그래서 이 건강에 필요한 것은 다 생기가 와서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유전자를 켜줘가지고 그 어떤 특정한 물질들을 생산해 주고 있는 거야. 네. 자꾸 우리는 내가 자고 싶다고 그러지. 우리는 내가 자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얘는 지금 자야 돼. 그래가지고 생기를 보내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주면 막 졸려요. 나는 자기 싫은데 나는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N, Neuro, P, Peptide, Y, Neuro, Peptide, Y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내 세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유전자를 착 생기를 보내서 탁 켜주면 가다가 뼈를 봤는데 그게 아 땡겨.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다 누가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어.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실제로 동영상으로 보시면 와 그렇게 돼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 보시기 전에 이제 우리 몸은 이렇게 세포로 구성이 되어서 세포로 구성이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세포핵. 이 세포핵 안에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빨간 땅콩 같은 것들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으면 우린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세포 핵을 열면 세포 핵 속에 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염색체라는 것이 있어. 실뭉치, 이게 실이죠, 실. 이 실이 바로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 뭉치가 바로 염색체예요. 근데 이 염색체, 그러니까 염색체는 유전자 덩어리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염색체 한 개, 한 개마다 유전자가 수백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몇 개가 있냐고 하면 23개씩이 들어있어요. 그 23개씩 들어있는데 이 사이즈가 모양이 다 똑같지 않고 다 달라요. 그래서 키가 다 달라요, 23개가. 그래서 키 순서대로 키가 제일 큰 놈을 1번, 그다음에 조금 작은 놈을 2번 해서 순서대로 쫙 해서 23번까지 이제 돼 있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총 유전자 개수가 약 한 2만 여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23개 염색체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됐냐에 따라서 내 병 종류가 달라. 이제 그래서 그, 각 질병에 걸렸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 그러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23번까지 쫙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장암에 걸렸을 때, 또는 유방암에 걸렸을 때, 또는 내가 자가면역병 뭐야 병에 걸렸을 때, 이게 다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 그 위치를 파악해서 과학자들이. 그래서 각 질병마다 변질된 유전자들이 다르잖아요. 그 위치가 다르잖아. 이제 그거를 다 밝혀낸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2003년에 완전히 완성시켰어. 자, 그래서 그 유전자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시면, 자, 인간 유전자 지도.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키가 제일 큰, 그, 염색체를 이렇게 막대기로 그냥 알기 쉽게 표시했습니다. 이 막대기 길이, 염색체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1번 염색체. 1번 염색체. 여기는 2번 염색체. 2번 염색체는 1번보다 키가 좀 작죠, 그렇죠? 좀 짧잖아요. 더 짧으면 이제 3번 염색체. 그래서 내가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3번 염색체에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폐암이야. 여기만, 결장암, 대장암. 대장암은 2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 그 다음에 전립선암은 바로 1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
그다음에 뭐 녹내장, 알츠하이머병, 이게 다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에 뭐가 다르면 병명이 달라져요. 위치. 결국 모든 질병은 그 2만여 종류의 유전자의 위치가 있는데, 그 고유한 위치가 있는데, 그 어디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됐냐에 따라 병 종류가 다를 뿐이야. 예. 네. 인간 유전자 지도하고 염기서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염기서열이라는 말이죠. 염기서열. 그래서 염기서열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인데, 병 종류가 다른 이유는 변질된 유전자의 뭐예요? 위치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질 뿐이야. 그 유전자 자체는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질병을 회복시키려면, 뭐만 회복시키면 돼? 유전자. 그렇죠. 변질된 유전자만 회복시키면 됐대. 근데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위치에 따라서 같을까 다를까? 같지. 다 같지. 예. 네. 그 유전자는 내 글자로 된 뭐 문장이 불가해. 자, 그래서 쭉 보면 자, 이제 7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이야. 당뇨병.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비만, 간질, 뭐, 모든 질병이 다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유방암. 여기는 이제 당뇨병은 당뇨병인데, 소아 당뇨병, 어른 당뇨병은 달라요. 그래서 쭉 보면, 여기는 백혈병, 백혈병. 여기는 췌장암.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모든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게 돼 있어, 생기가 들어오며. 그러니까 병명이 다르다고 해서 치료법이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까? 예,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현대의학적으로 하면 생기의 존재를 가르치지 않아. 않으니까, 결국은 약을 써서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병마다 증세가 각각 다르잖아. 그러니까 증세를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온갖 약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전자에는 전혀 유전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낫는 거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린거나 내가 이 기관지 천식에 걸린 알레르기 병에 걸린 거나, 코로나에 걸렸거나, 이게 다 뭐가 약해서 걸린 병이에요? 면역력이 약해서 걸린 병이야.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서 걸린 병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지. 아무리 여러 종류의 질병이 있더라도, 그거를 회복시키는, 치유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면역력만 강화시키면 암도 낫고, 기관지 전식도 낫고, 코로나도 낫고, 예. 네. 그렇게 돼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 약,
뭐, 전신약, 그렇죠? 항암제, 다 다르잖아. 그렇게 다르게 치료를 해봐야 유전자가 회복될 리가 없다. 이거를 여러분이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유전자 지도입니다. 염기서열이란 건 뭐냐 하면, 자, 이게 염색체인데, 여기에 실이 있잖아요. 이 실을 확대해 보면, 이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모형이 바로 이거야. 실을 확대한 거예요. 실을 확대해 보니까, 실이 두 줄이야, 두 줄. 그렇죠? 여기에 초록색 줄이 있고, 보라색 줄이 있고, 그렇죠. 그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다리처럼. 그렇죠? 계단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줄을 연결해 줄 때 사용되는 이 사다리. 이 사다리를 구성해 주는 물질을 염기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염기를 보면 몇 가지 염기가 있어요? 몇 가지? 색깔이 몇 종류예요? 네 종류죠. 초록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그 염기가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 요게 유전자 글자예요. 글자. 아시겠죠? 글자라는 것은 뭐가 중요해요? 글자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죠? 뜻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뜻을 글자로 쓰면 뜻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오, 이거는 누군가의 뜻이야. 우리의 뜻은 아니요. 그렇죠. 놀랍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놀라운 물질. 이것을 자연 항암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우리 인간이 아직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연 항암 물질, T세포가 생산해내는 그 유전자가 켜져서 생산이 되는 이 자연 항암 물질은 암세포만 깨끗하게 죽여버리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 그래서 항암 치료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왜 T세포를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여러 유전자가 있는데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유전자에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 이걸 탁 켜주면 여기서 자연 항암 물질이 생산이 돼서 매일 매일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암세포를 어떻게 매일 매일 죽여 주시고 계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항암, 자연 항암 물질은 아직도 제약회사에서 흉내를 못 내. 그대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부작용 없고. 근데 이제 그대로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치면은 암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은 자연 항암 물질 주사를 매일 맞아야 돼. 그 귀찮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자연 항암 물질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요것만 뭐예요? 켜주면 매일 안 맞아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암 환자가 되시기 전까지 매일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잖아. 그러니까 매일 이 자연 항암 물질 주사를 맞는 것보다 매일 뭐 받으면 돼? 생기를 받으면 돼. 그래서 이제 애들은 암에 잘 안 걸려. 요즘 이제 암 걸린 나이가 애들은 왜 잘 안 걸릴까? 생기를 맨날 받으니까. 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뭐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가 막힌 일만 자꾸 더 생기는 거야. 생기를 막는 일이.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병이 들고 죽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이제 설악산 비선대 쪽으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이제 한 가족이 젊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맨 막내가 남자아이가 한 4살, 5살 된 것 같아. 거기서 저 누나는 한 7살 된 것 같고. 아, 이 막내가 다람쥐를 발견한 거야. 다람쥐다! 막, 그, 생기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제, 그러니까, 4살짜리, 5살짜리는 다람쥐다! 그러고 있고, 이제, 7살짜리 누나는 뭐라 그래? 그거 다람쥐야. 그러고 있고, 또 엄마, 아빠는 뭐요? 빨리 오라고! 똑같은 다람쥐를 보고도 이 생기를 받는, 그렇죠? 이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다람쥐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아, 이뻐요. 우리 사랑이도 이쁘고, 우리 찐이도 이뻐요. 근데 찐이가 어저께 뭐, 오늘 옷을 물어 뜯었다며요.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생기가 많이 필요해. 왜?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물원 같은 게 필요하고,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공원이란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우리 생활 속에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이 생기가 없어져. 그래서 가능하면 생기를 받도록. 이제 그렇게. 자. 그런데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제약회사는 못 만들고 있어. 그 물질을 다 분리해서 구조까지 아는데 이게 인간의 기술로는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이 두 줄이고. 그 두 줄 사이에, 줄이 두 줄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아까 제가 유전자는 뭐예요? 글자다, 그랬습니다. 글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낸다. 자, 글자가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글자가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써놓으면 뭘 썼는지 알아 몰라. 왜 몰라요? 순서가 없어. 순서가 없고, 줄이 없어. 그렇죠. 이거를 뜻을 바로 나타내려면 일단 뭐요? 두 줄이 있어야 돼. 공책에는 줄이 반드시 있잖아요. 공책에는 글을 써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두 줄 사이에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자를 여기 쓰고, 상자를 여기 쓰고, 이래야 뜻이 되는 거야. 그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뜻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두 줄, 일렬로 배열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 글자가 순서가 이게 앞으로 가버리면 이상구 이름이 구이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도 필요해. 그래서 유전자는 철저히 이 염기가, 이제 염기가 글자예요. 네 가지 염기. 그 요게 네 가지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그거를 염기서열이라 그럽니다. 그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로 되어 있어요. 와, 여러분. 유전자가 글자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똑 같은 말입니다. 생기가 있다도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고, 이것도 글자다. 글자라는 것은 뭐를 기록해서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글자가 우연히 탄생하는 방법은 길은 없어요. 글자는 누군가가 고안을 해내야 돼. 내가 이런 뜻을 알리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진화론을 믿는데, 저는 무신론자였지만 진화론은,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긴 했지만은 진화됐다고는 믿질 않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게 다 맞춰져 있는데, 유전자가 글자예요. 글자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중국에 50 몇 개의 그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글자가 없는 소수민족은 자꾸 어떻게 도태되어 가요. 그래서 도태되어 가고 있고, 글자가, 자기 고유의 글자를 가진 소수민족들은 그 정체성을 아직도 뭐예요?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글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조선족, 그건 계속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쉽게 이렇게 혼합돼서 없어지고 그러지 않죠. 근데 그 한글이라는 거를 만드는 거, 만든 그건 세종대왕께서 안 만들었다면 지금 있을까 없을까? 없지. 없고, 조선족도 흐지부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참,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다 한자를 쓰고 있었잖아요. 한자를 쓰고. 그러니까 한자는 배우기 어려우니까, 이제, 지식층에서만 한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를 발표한다, 공표한다. 그러면 다 한자로 써가지고 벽에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평민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네. 세종대왕이 이거 안 되겠다.
평민들도 알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그 한글을 만들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냐면 세종대왕이 하루는 밤에 야행을 나갔어. 밤에 이제 서울 그 장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보려고. 근데 저쪽에서 막 와글와글 하면서, 이놈 잡았다. 그러니까 또, 나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그 세종장 그 가보니까, 포졸들이 범인을 잡았어. 살인범을 잡았어. 그런데 아주 순진하게, 좀 멍청하게 생긴, 노비가 잡혔어. 그래서 그 혐의가 뭐냐 했더니 주인을 죽였대 이 노비가. 그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종이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 노비가 이 종이에 찍은 손바닥 찍었어. 찍고 이제 내가 누구 누구를 죽이고 돈을 얼마 얼마를 받았다. 나는 영수증이야. 그 노비가 찍었어. 그러니까 뭐, 꼼짝 말하지. 근데 노비가 하는 말은, 이게 찍으라 그래서 그냥 찍었지. 난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야. 글자를 모르니까, 이 나쁜 지식층에서 노비들을 이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세종대왕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글자를 이제 만드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왜 반대할까? 명나라한테 혼난다는 거야. 우리 글자를 따로 만들면 우리는 명나라로부터 뭐요? 독립하겠다는 거 아니요? 그게 속국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명나라에서 군대를 몰고 와서 치면 어떡하냐고,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은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안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명나라에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명나라에서 막 너희 너무 새끼들 죽을래? 하고 이제 협박을 막 하고 사신 보내가지고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 세종대왕이 어떻게 할게? 아직도 세종대왕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위를 어떻게? 왕위를 아들 문종에게 그걸 양위라 그럽니다. 나 왕 이제 그만하고 숨어서 글자 만들 거야.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서도 그런 압력을 넣었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양해하고 저기 서울 불광동에 있는 그게 무슨 절이 있어. 그걸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신숙주하고, 그걸 비밀리에 만든 거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 된 거야. 한글은 디지털 글자 아니야. 그렇죠. 그 세종대왕이라는 인간은 너무나 백성을 사랑한 왕이야. 그 백성들, 그걸 만들어 주려고 왕위도 물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잘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글이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뭐 아랍 문자 막 꼬부랑 뭐 이건 진짜 어려워 배우기가. 근데 한글은 너무 배우기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가면 각 부족들이 많잖아요. 그럼 말이 또 다 달라요.
이쪽 마을, 저쪽 마을. 그래서 이제 이 글을 만들기 위해서 한글을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 그 한글을 배워가지고 자기들 발음대로 써서.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사용하는 그 족속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참 감동적인, 그런 세종. 이거는, 그러니까 한글도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만들었으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근데 우리 인간의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그 프로그램을 기록해가지고 유전자를, 라는 그 글자를 만든 존재가 반드시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는 사람이 만들지는 못하는 글자야.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런 엉성한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야. 실질적인 존재야. 실존적인 존재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거를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그게 그 수수께끼가 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글자야? 놀랄 놀자죠. 그래서 이제 이 글자의 뜻이 이렇게 써놓으면 이상구, 알았다. 나 그 사람 좀 알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순서를 바꿨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이형을 일로 갖고 오고 여기 있던 시옷을 일로 갖고 와서 순서를 살짝 바꿔도 이상구가 뭐가 돼요? 이 앞구가 돼. 이상구는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구가 되면 어떤 놈이 될까? 네, 맨날 깜짝깜짝 놀라나. 조금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숫자만 살짝, 서열, 순서만 살짝 바꾸면 이게 변해버린다고 뜻이. 이게 염기서열의 변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변해버리면 뜻이 변해버리죠? 그게 질병이다, 이 말이야. 다시 질문을 드려요. 네. 그럼 염자가 그, 제가 들은 소금 염자, 그런 염자를 쓰는 것 같은데. 염기. 네. 그거는 소금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없고, 그래서 영어로는, base라고 불러요. 그래서 base라는, 이 염기는 소금, 염자하고 같이 쓰기는 하지만 소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base sequence라고 불러요. sequence는 순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폼 잡으시려거든. 앞으로 병원 가서 폼 잡을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자꾸 그렇죠. 제 간이 나빠졌다. 뭐, 나빠졌다가 뭐야? 그렇죠. 뭐, 안 좋다. 뭐, 간이 안 좋다. 뭐, 이런 애매모호한 소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폼 잡고 싶거든.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유방세포 속에 염기서열이 좀 삐까닥해졌다. 그러면 의사선생님들이, 어구, 깜짝 놀랄 거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염기서열을 다 아십니까? 그러면, 뉴 스타트 대학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염기서열입니다. 예, 그렇죠. 자, 이제, 그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그 동영상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염색체. 염색체죠. 염색체가 몇 개? 23개. 염색체가 23개. 그래서 이 한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면 뭐가 보기 시작할까? 유전자 실이 보기 시작해. 염색체는 실 뭉치니까. 아, 실이 나오죠. 그렇죠. 유전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 이제는 실을 확대하죠. 알겠습니까? 네. 실을 확대. 그러니까 지금, 이 유전자는 쫙 켜졌습니다. 이게 꺼지면 어떻게 될까? 쫙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자연화합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 그래서 지금 암세포가 생겼어. 그래서 유전자가 켜져서 지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부지런히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있다고요. 이러다가 이제 암세포가 다 없어졌어. 이제 또 뭐 한 몇 시간 후면 또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 없어. 그러면 암세포가 일단 죽었으면 더 이상 이렇게 유전자가 켜져서 쓸데없이 암세포도 없는데 암세포 죽이는 자연항암물질을 자꾸 생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면 저게 꺼져야 되겠죠. 그래서 꺼지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실제,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거를 어떻게 집어냈어. 집어내서 이게 화학 물질인데 그 구조를 살펴보니까,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가 세 개 붙어 있는 요거를 과학자들은 메틸기라고 불러요. 메틸기. 그래서 여기다가 OH를 붙이면 메틸 알코올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달라지죠. 그래서 요거만 있는 게 저 노란색 물질이에요. 이게 메틸기야. 메틸기. 그 메틸기가 쫙 와서 어디로 가냐 하면, 지금 여기 또 하나 있죠. 메틸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런 원판처럼 생긴 이런 특수한 단백질이 있는 그 부위에 있는 유전자로 이게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물질을, 요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여러분 꼭 기억 안 해도 돼요. 히스톤. 그래서 병원 가서 뭐 히스톤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왜 일로 가냐고 하면,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이렇게 감겨 있죠. 이 유전자에 스위치가 있어.
그래서 이 며칠기가 쫙 가서 여기는 다 갔죠. 가서 이게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에 탁 올라붙으면 유전자가 꺼져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은 며칠기가 두 개밖에 안 보이지만은 며칠기가 쫙 많이 많아져요. 와, 그렇죠? 쫙 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착 꺼져버리니까 꺼져버리. 네. 그러니까 이거 며칠기가 쫙 붙어있죠, 그렇죠? 이게 여기가 스위치예요. 네. 이제 그러다가 한 두세 시간 후에 암세포가 다시 생겼다. 그러면 그 암세포를 또 죽여야 되겠죠? 그거를 죽이는,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전자가 지금 현재 꺼져 있는데, 다시 켜져야 되겠죠? 그러면 며칠기가 어떻게 돼야 돼? 본래대로 떨어져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다. 자, 암세포가 생겼으니까 다시 켜서 암세포 죽입시다 하니까 떨어져 나가. 자, 해서 지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다 죽이고 나면 또 와서 며칠기 와서 붙여서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기똥차게 돼 있죠? 이게 잘 되고 있었다고요. 어떤 때는 생기가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다가 보면 자꾸 생기가 떨어져 기가 막혀 죽겠네. 나 억장이 무너지네. 그거하고 싸워야 돼.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80이 되고, 이제 또 한 5월달이 되면 81세네. 이게요, 이렇게 되면 생기가 나요. 생기가 없어져요. 생기가 자꾸 다운이 돼. 네,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러면 막 그냥 이 노화 속도가 가속화돼요. 그래서 저는 동창들한테서 전화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화 받으면 야, 상구 잘 지내냐? 어떻게 몸은 어떻노? 아이고 나 지금 혈압이 높아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아이고,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죽을락 하는 뭐, 맨날 이런 소리만 들어. 그러다가 뭐야, 또 누가 죽었단다. 그러면, 그럼 전화 받고 나면 뭐예요? 에이, 생기만. 그래? 뭐, 이렇게 또 반응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좋은 소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생기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생기를 유지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요. 생기를 유지하려면, 자꾸 뉴 스타트 강의를 하면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뉴 스타트 일부 강의도 좋지만은, 예. 네. 그 생기의 원천이 되는 게 바로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와, 이런 말씀이었구나. 캬, 참, 예. 네? 참 끝내주는 말씀이다. 예. 네, 아시겠죠? 이거를 자꾸 깨달을수록 시간이 아까워요. 아시겠죠? 와, 응.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 쫙 펴서, 요즘 막 컴퓨터로 쫙 화면 크게 해서, 그래서 다 보고 있으면, 아,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자꾸 새로운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뭐 심심하고, 뭐, 지겹고, 이런 건 없어, 이제. 그리고 나가서 우리 사랑이 밥도 주고, 찐이하고 좀 놀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운동하고, 그러면 그 말씀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생기가 일치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가능하시면, 2부 세미나도 하시면서, 2부 세미나를 하시게 되면, 와, 성경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건 좀 몰랐는데, 와, 정말 깜짝 놀라겠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돼요. 왜? 그건 제가 느낀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함께 느끼고, 와,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생기, 생기가 있다. 이거를 받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사정상, 안 되시면, 2부 세미나를 집에서라도 어떻게, 정말 집중해서 들어요. 집에서 들으면 집중을 못해서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들을 때와 이 영상을 통해서 들을 때와 직접 이 직접 그 사실은 여기서 좀 직접 들으면 이 강의하는 제 자신의 이 생체 전자파, 뇌파가 뭐예요? 알파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 알파파가 나가요, 사실은. 그 여러분이 그거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2부에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보면 이게 염기가 네 가지 염기 A, T, G, C라는 그 염기로 구성이 됐고 결국 인간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뭐 덩어리야? 글자 덩어리예요. 글자 덩어리란 것은 하나님의 뜻 덩어리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 덩어리. 네. 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지도로 다시 잠깐 돌아가면 이 유전자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뭐냐.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의 맨 꼭대기에는 P53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럼 P53이라는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 하면, 종양 억제를 하는 단백질이라는 물질. 그럼 종양 억제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기가 막히고, 이렇게 되면 자꾸 세포들은 암세포 쪽으로 변질되려고 그래요.
그거를 변질되는 것을 어떻게 억제해주는 물질.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들은 보면 이 유전자가 꺼져 있어요. 유전자 꺼져 있으면, 꺼져 있으니까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왜? 세포들이 쉽게 뭐예요? 암세포를 그냥 변해버리는 거야. 왜? 이게 억제를 안 해주니까. 왜 억제를 안 해주니까? EP53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을 못하게 됐으니까. 왜? 기가 막혀서 유전자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 생기를 받고 뉴스타트를 통해서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다시 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질이 가서 야 암세포들 보고 정상으로 돌아가. 이제는 암세포 안 해도 살 수 있어.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꿨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저 P53 유전자를 하나님이 잘 생기를 보내서 켜주시면은 암에 잘 안 걸릴 수도 있게 돼 있고 암 걸려서도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지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뜻이죠. 그러면 어쨌든지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뜻은 그게 무슨 뜻이요? 사랑이지. 예.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를 딱 공부를 해보면 유전자 하나하나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을 생산해. 그게 BRCA1이라는 물질이야.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변질되거나. 그런데 이 유전자 다시 켜지면 유방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보면 이 뭐예요? 너희들 이 유전자 문장을 읽어 보면 그 뜻이 뭐예요? 너희들 유방암 걸리지 마. 내가 걸리지 않도록 다 해놨는데 이 유전자를 끄면 안 돼. 그러니까 미워도 참고 사랑하도록 용서하도록 잘해봐. 나는 너희를 뭐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유전자 하나하나마다 최종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나와요? I love you가 나온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면 시시해져.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를 알아.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보고 이 유전자 지도를 다 보고 있으면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또 하면, 이야, 이 구절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구절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생기를 받고, 그러면서 유전자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를 실제로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진리라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배우시는데 이런 것을 배우고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 생기를 추구하고 그러면 인생이 나이가 들어도 한심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옛날에 그 노인들 할 일 없이 담배나 그 서울에 공원 있잖아요. 바고다 공원. 야, 저렇게 할 일이 없었지만. 할 일이 없다는 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리를 발견해야지. 예. 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쭉 가면, 제가 한 번은, 자, 생명도 있다. 와, 그런 게 있구나. 그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생명을 받고 있는 한, 안 죽잖아.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치대로 진리를 자꾸 깨달아가면, 옛날에는 그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랬던, 웃기지 말라 그랬던, 다 뭐요? 그게 다 나한테 진실로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된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 이 세상에 이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진선미, 무조건적인 사랑. 와, 이것만 있다면 그 상태가 천국이라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천국의 존재도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천국이 있다고, 뭐, 지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천국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먼저, 내 마음 속이 뭐예요? 천국이 되면, 이게 천국이구나. 지옥은 사람들이 많이,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요. 뭐, 이 속이 뭐예요? 이 속이 지옥이면 지옥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내가 배신을 당하고 있는 새끼 죽여버려야지. 그 내가 죽이면 또 나도 감옥 가고. 이것도,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 마음이 지옥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가는 곳 어디나 뭐요? 이야 이게 하늘나라구나. 내 마음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 그 어딜지라도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이런 게 이런 거를 느끼니까 그런 찬송가를 만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분의 마음과 내가 동감하게 돼, 공감하게 돼.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생기가 넘치게 돼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루는
우리 집 사람이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고 있었어. 그 이제 여기서 서울 가는 양양 고속도로는 전부 산 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10월 말, 단풍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야, 단풍 정말 좋구나. 야, 좋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요, 좋을수록 슬퍼져요. 왜? 이 좋은 것도 이제는 내가 즐기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슬퍼져. 근데요, 제가, 이야, 단풍 좋다. 이러고 가면서도 안 슬픈 거야. 왜 안 슬프게? 내가 죽으면 내가 가는 곳이 뭐예요? 천국인데 그 천국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울 거야. 그럼 안 슬프지, 그렇죠? 이제 그 정도가 될 만큼,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속에 있는 진리가 내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와닿으면 나이 먹어도 별로 안 슬퍼. 그리고 요새 젊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생길까. 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이런 나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아주 그게 그냥 공중에 붕 뜬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게 내 유전자 하나하나에 나는 내 유전자를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만 하면 그 하나님의 유전자를 이렇게까지 유전자를 돌봐주시고 계시고 병이 나면 이렇게 해서 또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인간 의사보다 더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훨씬 낫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게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으로 여러분이 생기를 받으시고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